수학은 랭귀지라고. 우리 커뮤니케이션, 대화할 때 쓰는 거야. 근데 단지 이제 우리는 국어 공부할 때는 가나다를 공부하고 영어는 ABC를 공부하듯이 수학은 숫자 갖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두 번째는 이해 능력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합이다, 명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다, 방정식, 부등식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모든 학생들은 생각치 않았습니다. 그냥 공식 암기, 문제풀이. 그러면 실제 수능에 들어가면 실제 수험생들이 많이 깨지는 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저 이해 능력부터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너 이 뜻을 알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고 학생들은 그냥 단순하게 연산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무슨 특징이 있는지 정의는 뭐고 성질이 뭐야. 성질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 안 되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답을 구할 수 없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알려주면 정석, 개념원리, 센스학 여러분들이 보통 고1, 고2 때 많이 푸는 책 있죠. 그 책에는 기본적인 이해 능력 문제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통 성경책이라 아니면 불경책처럼 가슴속 깊이 절대 이거는 꼭 가지고 가야 돼라고 하는 절대적인 개념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개념서가 사실은 고1, 고2 때까지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정석이나 개념원리나 센스학이 정말 좋은 책이면 그 책 공부해서 사실은 수능이 모든 게 커버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다. 우리가 말하는 4점짜리 고난도 문제 13문제가 적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단원과 단원들의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나서 두 번째 될 것은 그 단원과 단원을 융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융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문제에 대해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뭘 물어보고 있다. 두 번째, 단원들은 과연 어떤 단원이 결합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조합을 해서 답을 유도할 수 있는가?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익히고 성질 이해, 연상이 된다는 것은 영어 따지면은 보케블러리, 즉 어휘를 익힌 거예요. 근데 어휘를 많이 안다고 해서 상대방하고 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문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단원과 단원과의 특성들을 잘 버무려서 문제 출제할 테니까 네가 이것을 잘 구분해서 문제를 소화해봐라. 결국 거기서 우리가 수학 점수가 갈라지는 겁니다. 제 학생들은 재수생 때부터 가지고 정상적으로 못 이겨. 또 하나 불리한 게 있어. 너 그 사람들은 도끼가 있는데 넌 도끼가 없잖아. 근데 재수생들 또 유리한 건 뭐냐면 그들은 내신 시험을 공부하지 않아. 니들은 어느 정도 수능 공부에 좀 아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다 하면은 중간고사야. 놔야 돼 손을. 그리고 내신 공부 준비하겠지? 한 보름 동안 그 사이에 네 공부한 거 다 날아가는 거야. 또 끝났어. 이제 준비할까? 해서 한 달 공부하면은 기말고사야. 또 뭐 해야 돼? 손 놔야 돼. 또 뭐 해야 돼? 내신 준비해야 돼. 그러면 여름방학이다? 그러면 끝난 거다? 그러면 9월 점수는 안 봐도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알아야 될 것은 기본 수능 최저는 문과는 수학원 미통기가 50대 50이고요. 그 다음에 이과는 수원, 수투, 적통, 기백이 25%씩 균등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뭐다? 수학원부터 해. 그러니까 수학원을 해야만 미통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학원을 해야만 수학투를 하고 수학투를 끝내야만 적통하고 기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착각이에요. 그건 물어보는 자체가 나 공부 진짜 안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전포고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수학원과 미통기를 같이 해야 돼. 이과는 한 달 동안에 수학원과 수투와 적통과 기백을 동시에 해야 돼. 네 과목을. 근데 그게 어렵다 힘들다 하면 과감하게 대학 접어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은 뭐냐? 바로 커리큘럼하고 공부하는 학습법이야. 선생님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명언 중에 나는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라고 아시죠? 간디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속력은 무의미하다. 즉, 네 학생들이 말하는 저 열심히 했어요, 최선 다했어요라는 것은 어차피 성적에 도움 안 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 절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공부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딱 지목을 해놓고 두 번째 그걸 향해서
미친 듯이 뛰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한다?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옆으로 가면 당연히 성적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요. 즉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은 혼자서 배우지 않고 혼자서 뭐 한다? 책 펴놓고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성적은 절대 안 나옵니다. 수능은 정보전이에요. 수능은 전략과 전술이 따릅니다.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1년 안에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시면 커리큘럼을 설명해 줄 텐데 보통 문과 학생들의 커리큘럼이 저렇습니다. 잘못된 예와 좋은 예를 보일 텐데 잘못된 예는 바로 뭐다? 기본적으로 11월, 12월까지는 뭐냐면 그래 나 고1 때 배웠던 고등수학 상학 꼭 공부해야겠다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말부터 보통 2월까지는 뭐한다? 수학원. 그리고 수학원이 끝나고 나면 3, 4월에 미통기 해야지. 그러면 4월 달까지 끝나면 5, 6월 때 뭐한다? 그래 이제 기출문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7, 8월 때 뭐하니? 이제 미통기 기출문제 풀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뭐하니? 파이널. 그러면 나 수능 잘 보겠지? 정답 저렇게 하면 50점 나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 공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습관이라고 했지. 그지? 보통 처음에는 공부를 하려고 해. 그러면 1, 2월 달에 네가 수학원을 배웠다 치자. 자,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3, 4월 달에는 다시 한번 무려 미통기 공부한다? 그럼 미통기만 죽자고 공부하겠지? 그러면 수학원 공부해 안 해? 안 한다. 왜냐면 우리가 공부할 게 국어, 영어, 수학, 탐구영역까지 할 게 많기 때문에 항상 시간에 쫓겨요. 그러면 수학원은 1, 2월 때 열심히 했겠지. 3월 달 가면 미통기 하겠지. 그럼 미통기 하는 동안 수학원 안 보겠지. 4월 달 마치면 미통기는 기억에 남는데 수학원은 전부 다 까먹은 거야. 그러면 또 5, 6월 달에 수학원 보면 당황하겠지? 열심히 하겠지? 그동안 미통기는 또 까먹는 거야. 즉 너는 머리가 뭐 했다? 깨진 벽, 기본적인 깨진 항아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절대 물을 차지 않는다는 거지. 즉 뭐다? 바로 열심히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잊어먹기 전에 반복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까 설명했지만 9구단은 왜 잘했어? 간단해. 매일 했기 때문에. 2단부터 9단까지를 매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써보기 때문에. 동계산도 할 것이고 기본 숫자 같은 거 연산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누구도 한 달 동안 만약에 수학책을 보지 마라. 아니면 한 달 동안 기본적으로 국어책을 보지 마라, 영어책 보지 마라 하면은 실시간은 모든 건 다 인간은 잊혀진다. 그러면 공부의 가장 키워드는 뭐다? 습관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 중요한 특징이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같이 하라고. 수학원과 미통기를 1, 2월에 같이 해. 왜? 실제 예비고3들이 명심할 것은 네가 수능시험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여유 있고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울방학밖에 없기 때문에 3월달 시즌이 시작되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겨울방학 시즌밖에 없다 생각해야 돼. 즉 겨울방학에 여러분들 공부에 최소 50% 이상은 완성이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1, 2월까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까 3월달 교육청 모의사 1등급 점수가 77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제 학생들은 내신을 봤는데 제 학생들은 내신을 보지 않아. 흐름이 안 끊어져. 쭉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 학생들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결국 좋은 대학교, 즉 서울에 있는 스카이부터 해서 모든 사립대학은 다 누가? 제 학생들 쓸어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특목고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도외고라든지 대원외고, 과학고 이런 애들 좋은 데를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은 미리 준비하고 들어오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일반 사립고나 일반 학생들은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지금부터 고3이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과는 보통 1, 2월 달에 수학원 수투, 그 다음에 3월 달에 4월 달에 적통기백.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겠지. 그래서 1, 2월에 했던 수원 수투는 5월 달 가면 다 까먹는 거야. 그러면 3, 4월에 공부한 것은 7, 8월 달 가면 다 까먹는 거야. 왜? 너는 이 과정을 반복한 적이 없으니까. 복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습관이 안 됐으니까 두 달만 지나면 다 깔끔하게 지워진다는 얘기야. 그럼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좌절감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야? 나는 머리가 돌대가리인가 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머리 정말 좋은 거야. 머리는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쓸 줄 모르는 거야. 그 머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꽉 그 지식을 움켜쥐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잊혀지기 전에 그 과정을 전체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다. 즉, 이과는 1, 2월 달 동안에 개념을 싹 다 수원수 적통기백을 4개를 다 돌려야 되고 그 4개 돌린 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기출문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문풀을 통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게 뭐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어딘지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는 공부를 꼭 해줘야 한다. 그러면 점수가 반드시 오른다.